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짤막한 영상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포이링의 츠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디빌더는 체코 출신의 루카스 오슬라딜입니다. 루카스 오슬라딜은 1980년생으로 173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05kg 정도인 오픈 체급 바디빌더입니다. 루카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유러피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본인이 프로 자격이 주어진지도 모르고 2012년도까지 계속해서 프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2005년도 자격으로 인해서 프로 전환이 가능해진 루카스 오슬라딜은 본격적인 바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갑니다. 212 95kg 체급이었던 루카스는 살인적인 컨디셔닝과 특이한 포즈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 노르딕 프로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무대는 완전히 다른 무대였고 사이즈가 작은 루카스는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꼴찌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한 루카스는 2017년도에는 아놀드 클래식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보입니다. 특히 매해 똑같이 볼 수 있는 저 특이한 포즈로 인해서 사람들은 루카스의 포징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간에서는 이러한 루카스의 포징이 바디빌딩 심사 기준에서 조금은 어긋나기 때문에 더 좋은 순위를 받았어야 되는 루카스에게 해가 가해지지 않았나 우려를 하기도 했지요. 이러한 여론이 꽤나 많이 모여서 공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포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작년보다 더 커진 사이즈와 원래도 훌륭했던 컨디셔닝을 더욱 살인적으로 끌어올려서 루카스는 많은 프로쇼에서 꽤나 좋은 성적들을 이어서 받아왔습니다. 보디빌딩의 판정 기준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근육의 사이즈와 컨디셔닝, 근육의 분리도, 포징 등이 있죠. 루카스는 근육의 사이즈와 근육의 모양을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살인적인 컨디셔닝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루카스는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따게 됩니다. 바로 밴쿠버 프로쇼에서 우승을 기록한 것이죠. 밴쿠버 프로쇼는 본격적으로 루카스가 인정을 받기 시작한 대회였습니다. 알렉시스 리베라, 이안 벨리어 등 유망주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루카스는 엄청난 컨디셔닝과 작년보다 심지어 더 커진 사이즈를 들고 와서 그들을 이기고 우승을 당당히 취했습니다. 영상은 루카스 오슬라딜의 미스터 올림피아 포징 영상입니다. 루카스 오슬라딜의 시합 체중은 105kg 정도 되고 컨디셔닝의 수준이 정말 역대 바디빌더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컨디셔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러한 루카스 오슬라딜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받은 순위는 12위입니다. 물론 최하위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루카스 오슬라딜이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루카스의 모습은 훌륭했죠. 루카스 오슬라딜의 19년도 시즌의 모습입니다. 하디 추판이 출전한 밴쿠버 쇼에 오슬라딜 역시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디 추판을 제외하고 비교 심사가 들어갔는데요. 좌측에 루카스 오슬라딜, 중앙에 네이탄 디아샤, 우측에 이안 벨리어가 있습니다. 루카스는 살인적인 컨디셔닝과 작년보다 더 커진 사이즈를 준비해서 나왔지만은 심판들의 눈에는 중앙에 있는 네이탄 디아샤에게 더 높은 점수가 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카스가 받은 순위가 네이탄 디아샤보다 더 높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루카스의 컨디셔닝의 수준과 사이즈는 네이탄 디아샤를 압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루카스는 왜 본인이 받았어야 되는 순위보다 더 낮은 순위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포징에 있다고 봅니다. 루카스의 포징은 기존의 공식들과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특이한 포징입니다. 5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이 포징을 조금 더 남성적으로 바꾸고 본인의 컨디셔닝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진 포징으로 바꾼다면 루카스는 분명 더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 트포이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루카스 오슬라딜입니다. 오늘도 시간 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포이였습니다.